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22개 시군이 민선 8기 새로운 성장을 목표로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와 전남기초단체 22군데 단체장은 오늘 민선 8기 첫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지역인재 육성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관광 전남 구축 등 5개 협력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전라남도는 8대 미래 비전을 설명하며 협력을 요청했고, 시장 군수들은 국가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지역별 현안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현대 삼호중공업이 외국인 조선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목포과학대학과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 등과 함께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과학대학이 D2 비자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한국어 등을 가르친 뒤 현대 삼호중공업에서 현장 실습 등 교육과정을 마치면 5년 동안 E7 전문 취업비자를 받아 대불산단과 삼호산단 등에 취업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은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의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조선소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방청이 주관하는 봄철 화재 예방 대책 종합 평가에서 농어촌 민박과 야영장 소방 시설 지원, 그리고 건설 현장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6개 중점 과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전남 소방의 메타버스 119 안전 체험관 운영과 어린이 소방 과학 기술 경연 대회가 전국 확대 운영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소방청 우수 시책으로 선정됐습니다. 동료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교사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 지역의 한 중학교 관사에서 교사 A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동료 교사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됨에 따라 A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9일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